제주 지역 불자와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부처님 오신날을 축하하고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코로나19를 극복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제주 불교계 봉축 대법요식 소식을 제주 BBS 김종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시 탑동광장에 모인 스님과 불자들이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대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제주불교연합연동축제위원회가 주최한 연합봉축대법회에서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지친 사부 대중의 마음에 부처님 좌비광명의 빛이 가득 퍼져나가기를 기원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한 큰 절망과 고통 속에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내 몸처럼 보호하고 연민으로 보살피고 아낌없이 규율한다면 이 코로나 대유행이라는 어려움도 빨리 종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법회는 6가지 공양물을 부처님에게 올리는 육법 공양을 시작으로 봉행사와 법어, 불이웃 돕기 성금 전달, 축가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행사에는 제주도 내 주요 스님들과 오영훈,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이성문 제주도 교육감, 윤두호 BBS 제주불교방송사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봉축대법회는 연등 행렬과 불꽃놀이 등을 생략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대법회에 앞서 식전 공연 행사가 열린 가운데 구안굴사 주지 해조 스님과 BBS 제주불교방송 김재석 사원, 우선정 씨가 찬불가 신곡 부처님 오신 날을 선보였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우선정 씨가 작곡을 제주 반야사 현파 수상 스님이 직접 작사에 참여했습니다. 제주불교연합연등축제위원회는 이와 함께 소외된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500만 원을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전달했습니다. 심지어는 부처님의 나라에 미얀마 곳곳에서 자유평등을 위한 몸부림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으면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사람 모두 다 평등하다.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겨보는 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주 지역 스님과 불자들은 코로나19로 봉축 행사는 취소됐지만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혀 온 생명에 행복과 평화의 기운이 전해지기를 두손 모아 발언했습니다. 제주에서 BBS 뉴스 김종광입니다.